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의 시민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아신 내용과 또 모르셨던 내용,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종합적인 데이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한국과 또 미국에 계신 분들이 특히 시청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영주권자이십니까? 혹은 그 외에 각종 비자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미래에 대해서 영주권을 통해서 시민권까지 계획을 또 하고 계십니까? 자, 미국의 시민권이 왜 되려고 할까요? 그토록 왜 스테러스가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 미국의 시민권. 미국에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스테러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소 1년이 되기 전부터 3년, 5년이 될 때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다면 미국의 시민권이 예전에 1960년대, 70년대 한국에서 꿈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드림, 드림의 나라인 미국의 시민권이 꼭 필요할까요? 아니면 굳이 여러 가지의 조건에서 봤을 때 뭐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충분한데 무엇 때문에 시민권을 가지려고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민권자가 되려면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꼭 수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바로 미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 합니다. 우리가 1960, 70, 80년대까지 무슨 행사를 시작하면 꼭 국가에 대한 맹세와 제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없나요? 있습니다. 학교에서나 공식 행사를 통할 때는 미국도 똑같은 내용의 미국 시민으로서의 충성에 대한 맹세를 하고는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충성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내가 한국 국적자였으면 한국 국적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예상을 하고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그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해야 한다라는 나의 의무가 주어지기도 하죠. 미국의 시민이 되는 것은 미국인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고 권리와 의무를 누리겠다라고 맹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은 특정한 권리와 특전을 받게 되시죠.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미국의 시민권자가 됐을 때 제3국 세계 어느 나라 여행을 가서 큰일이 발생을 했을 때 나를 구해주고 나를 먼저 생각해주는 미국 정부의 모습을 보는 그런 어떤 영화도 보셨을 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국가의 모습 속에서 우선순위라고 하죠. 전시라든지 또 그 외에 큰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미국의 시민권자가 특전을 누리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영주권자는 미국 시민이 누리는 대부분의 권리를 가지죠. 그렇지만 시민권을 고려하는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영주권과 시민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중복이 되는 경우도 범위 안에 몇 개는 있습니다만 영주권자도 뭐 특별히 사는데 불편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을 갖는 중요한 이유 여러 가지 있는데 시민권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이유는 다양하죠. 개인마다 참 다릅니다. 이유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시기도 다릅니다. 몇 가지 이유를 짚어보는데요. 경제적인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이 된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국가에 발전되는 최첨단 분야에서는 분명히 양쪽의 지향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국가의 정보를 다루는 회사는 취직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영주권자는. 하지만 시민권자는 제약이 없죠. 또 두 번째로는 가족 이민입니다. 영주권자의 가족 구성원이나 미국의 시민권자의 가족 구성원이 이미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인 경우에 가족 통합을 위해서 외국에 있는 나의 가족을 데리고 오거나 또 혹은 미국 내에서 살면서 가족 구성원 중에서 각기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과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초청하는 시기와
영주권을 통해서 시민권을 통해서 받는 그 스테러스가 분명히 프로세싱이 다릅니다. 시민권을 얻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죠. 다음으로는 정치적인 안정과 자유가 있을 수 있겠죠. 미국은 개별의 인권과 시민의 자유를 존중하며 민주적인 체계, 사회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민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미국. 또한 다양한 종교와 신념, 또 여러 전 세계 100여 개 이상의 출신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적인 안정과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미국 시민권의 획득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교육 및 연구 기회입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죠. 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뛰어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학업 또는 연구 목적으로 미국에 옵니다. 박사 코스, 석사 코스, 그 외에 연구원으로서의 과정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은 이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획득합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는 다양한 사회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예를 든다면 미국 시민권자는 정부에 있어서의 고용의 기회, 즉 정부기관과 정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용의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보장의 혜택도 먼저 누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투표 및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공화당, 민주당에 대한 현재의 분위기 속에서 나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스폰을 하고 또 정치인으로서의 의미에 내가 참여가 돼 있다라는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은 지방 및 연방선거에서 투표를 하고 정치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참여를 할 수 있고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 및 안전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미국의 시민권을 갖는 것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는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우선순위로 해외에서도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적인 다양성 부분에서 또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공존하는 나라이죠. 이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고 싶어하는 이들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내가 취업비자, 종교이민비자를 가지고 있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똑같이 살고 있는데 무엇이 다르냐? 다릅니다.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예, 영주권자인 분들이 똑같이 이런 분위기에서 살고는 있죠. 취업이민을 통해서 아니면 유학생조차도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나도 미국 시민권자인데 나 미국 사람이야 라는 점, 이 의미 하나가 크게 다르다는 겁니다. 시민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는 국가의 일부로서 일정한 의무를 지니게 되죠. 이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고 국가의 법과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각기 개인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제가 드리는 말씀 속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뭐가 그렇게 스페셜리티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들이 결합되고 결합되어서 미국의 시민권을 획득하려는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동기를 형성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심플하게 나가보죠. 미국의 시민권을 받으면 좋은 점 그리고 나쁜 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좋은 점은 투표입니다. 시민권자만이 연방투표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미국 시민권자만 선거에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뭐 한국 정치도 관심 없고 미국 정치도 관심 없고 늙은 사람들만 나오고 있는 이 정치권, 아유 머리 아파 이런 분들도 있겠죠. 이런 분들은 투표라는 것이 큰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보편성을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배심원 되는 겁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만이 연방 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거 나가봐야 골치 아파. 일하는 일터에서 시간 뺏기게 되고. 그럼으로써 나가서 영어가 퍼펙트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배심원으로서 의견 얘기를 해. 아유 차라리 안 나가고 말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미국 시민권자만이 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이 되는 것은 미국의 시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이고 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국 패스포트, USA라는 아메리카 패스포트로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우가 달라지죠. 우리가 복수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국을 나갈 때는 미국 여권으로, 한국을 입국할 때는 한국 여권으로 체킹을 하고, 한국을 나올 때는 한국 여권으로 체킹을 하고, 미국에 입국할 때는 미국 여권으로 체킹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미국 패스포트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도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자부심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여권은 미국 시민이 국외에 체류 중일 때 필요한 경우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오기에 가장 유효한 여권의 종류가 되는 거죠. 여권도 되고요. 미국 시민은 가족을 미국의 영주권자로 초청할 때의 우선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오래전에 원정 출산이라는 부분. 자,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의 시민권 취득이 당연히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에 법으로 묶어버린 원정 출산의 금지가 있었던 대한민국의 원정 출산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좋은, 가장 중요한 미국의 시민권이 되는 것에 있어서의 좋은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 분명히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이 나쁜 점이란 부분은 주관적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나쁜 점이 좋은 점으로 작용을 분명히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나쁜 점 짚어볼까요? 첫 번째로는 세금에 대한 부담입니다. 자,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뭐 영주권자도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 소셜 베니핏, 메디케어 다 받는데 뭐가 다르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금 부담.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세무체계에 따라서 소득세와 기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을 야기할 수도 있죠. 자,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반론을 크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고 어떤 분들은 세금에 대해서 본인만이 선택하신 방법을 택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자, 두 번째로는 국제적으로 이중과세 부분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는 세계 어디에서든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관계 협정을 맺은 FTA 승인을 맞은 또 각종 세금 관계를 맺은 나라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의 영유활동, 경제적인 영유활동은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국제여행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라고 전 세계 다 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한국의 패스포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인데 미국의 여권이기 때문에 못 가는 나라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도 미국 국적을 가진 것이 밝혀지면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발급과 관련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미국 여권 패스포트 가지고 있다고 해서 프리패스는 아니죠. 네, 그런 점. 다음으로는 군대에 있어서의 군 의무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자 중에서 남성은 18세부터 26세까지 병역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으며 국방부로부터 병역 의무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죠.
대한민국만 병역 의무가 있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시민권자 태어나신 사람이나 18세 이전에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18세부터 26세까지 병역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으며 국방부로부터 병역 의무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이죠. 다음으로는 파손 가능성입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자국의 국적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틀린 거죠. 자, 한국 사람인 경우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전체적으로 전부 다 생각을 했을 때 나라마다 다른 국가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자국의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는 자국과의 연결을 끊게 되므로 일부 사람들에게는 나쁜 결정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결정을 느끼게 된다. 다음으로는 시민으로서의 의무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는 국가의 일부로서 의무를 가집니다. 이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본국과 군대에서 복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국가 보안 요구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배경 조사와 국가 보안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사람들은 개인정보의 미공개나 거부 등에 따른 불편함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격 요건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것에는 거주 기간, 자, 영주권자가 10년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이에 시민권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지죠. 거주 기간, 그리고 언어 능력이 있습니다. 시민권 시험 등이 포함이 되는 거죠. 시민권의 신청 비용도 들죠. 미국의 시민권 신청 비용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부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변동에 따른 나쁜 점도 있습니다. 미국은 정치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입니다. 공화당이 집권하고 또 민주당이 집권하고 시민권자로서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시민권자로서 오랜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어그리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미국의 시민권자로서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서 정책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겪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쁜 점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는 결정을 고려할 때에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얻는 것이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은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미 시민권을 가지시고 수십 년 사신 분들도 계시고 영주권자이시면서 시민권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영주권자이시면서 시민권은 관심을 두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유학생이나 또 종교비자 각종 취업비자를 통해서 앞으로 영주권, 시민권까지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막연하게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의 차이점 또 요건들이 있다는 점을 깊이 숙고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오늘의 영상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관련되어 있는 영상 많이 보시면서 도움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는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미국의 시민권을 따려는 사람들의 생각, 미국의 시민권의 좋은 점, 미국의 시민권의 나쁜 점을 주관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 안 하시고 처음이신 분들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